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스타입니다. 자, 오늘 마이크 상태가 조금 이상할 텐데 요 패키징 보여줄 때만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패키징은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뭐 i7, i5 이런 건다 똑같고 i9 패키징만 바뀌었는데요. i9 패키징이 보시면 비대칭형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인텔 코어 i9. 올림픽 후원선지 위에 마크도 있네요. 뭐 평소랑 똑같이 밑에 스티커를 딱 뜯어내면 이렇게 속살을 보여줍니다. 이쁜지 잘 모르겠어요. 전 축구공이 좀더 이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독특하긴 하네요. 비대칭형 패키징 채택한 건 이건 처음인 것 같은데 요 위아래 고정되는 부분은 잡아 뜯으면 됩니다. 이거 잘안 듣겠는데. 이렇게 뜯고 나면 안에 종이 패키지가 따로 있고, 요 안에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은 똑같죠? 자, 패키지 모습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 이제 게임 7가지를 통해서 메모리 오버클럭 할 때와 또안할 때까지 다 포함해서 네 가지 CPU. 어떤 거? 11세대 i9, 그리고 11세대 i7, 거기다 5800X AMD에 하나 더 추가해서 전 세대 1700K까지 해서 8코어짜리 CPU들만 모아와서 과연 얼마나 11세대는 성능이 발전했는지 게이밍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럼 준비된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자, 준비된 영상 잘 보셨나요? 근데 큰일 났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아마 대부분 리뷰어들이 못했을 것 같은데 저도 못해서 급하게 부랴부랴 영상을 좀 수정하게 되었어요. 뭐냐면은 베타바이오스 아수스 기준으로 3일 전에 올라온 거, 그리고 에즈락 기준으로 하루 전에 올라온 그 베타바이오스 적용하면 게이밍 프레임이 한4% 가까이 올라가요. 저는 그 값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뒷부분 영상을 새로 찍게 되었네요. 앞에 거는 베타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기 전에 영상이었기 때문에 요 표하고 약간 수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거 가늠하고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설명 들으면은 과연 11세대는 얼마나 살만한 제품인지 여러분도 충분히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 수치를 나왔을 거예요. 그 프레임이 11세대가. 나머지는 뭐 베타베어스 씌우든 말든 상관없는 10세대하고 5800X니까 무시하고요. 11700도 이거보다 한 3, 4% 성능이 올라야 돼요, 원래. 근데 이거는 급하게 찍느라 못 찍었고 11900만 새로 찍어서 중간에 넣어놨습니다. 3월 26일자 베타바이오스 적용입니다. 일단 베타바이오스 적용하고 난 뒤에 거 얼마나 차이 나는지 살짝 설명하고, 그래야 이제 다른 분들 리뷰 볼 때도 이러면 편할 테니까 그 10세대나 뭐 젠3랑 비교를 같이 하도록 할게요. 베타바이오스 올리니까 토탈러 삼국지에서 2프레임, 그리고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에서는 무려 7프레임, 어쌔신 크리드도 4프레임, 롤 같은 경우 거의 차이 없었고 배그도 차이가 없었는데, 디비전도 차이가 없고 오버워치에서 꽤큰 차이가 났어요. 18프레임 거기까지 10% 가까이 올랐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게임은 거의 10% 정도 성능이 올랐고요, 차이가 적게 나는 게임도 미묘하게 1, 2프레임 정도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러 게임 이제 합쳐서 보면은 한 4%, 5% 정도는 베타바이오스 전이랑 이후랑 성능 차이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 리뷰 볼때 베타바이오스 안 쓰신 분들 거는 플러스 4%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했죠? 그래서 저희는 베타바이오스 씌운 기준으로 10세대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700K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 성조님, 1700K, 1900K보다 못하잖아요. 나도 알아요. 다만 같은 8코어끼리 얼마나 발전이 있었나 보기 위해서 이거랑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1900K가 궁금하다면 이전 영상에 보신 것처럼 1700K하고 1900K는 2% 차이니까 2% 더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불평불만 고만 좀 하고. 1900K랑 1700K는 삼국지 토탈러에서는 꽤나 큰 폭으로 차이 납니다. 15프레임 차이 나고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에서도 12프레임,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에서도 무려 얼마 차이입니까? 8프레임 차이죠. 10% 차이죠. 그러니까 무려 붙일 만한 거예요. 롤 같은 경우도 꽤나 차이 납니다. 한 70프레임 가까이 차이 나니까 69프레임. 저것도 꽤나 큰 폭이에요. 20% 차이 나죠. 배그 같은 경우도 와, 30프레임 정도 차이 나네요. 30프레임이면 아시다시피 10% 넘어가죠. 15% 정도 차이 나고, 디비전에서도 꽤나 큰 폭으로 차이가 납니다. 8프레임 차이 나고, 오버워치에서도 또 27프레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임에서 10% 정도는 그냥 차이가 나요. 거의 모든 게임에서. 그래서 같은 코어인 10세대 1700K와 11900K의 성능 격차를 보자면, 오, 확실히 11세대가 발전이 좀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 8코어 막내, 11세대 막내인 일부러 K 아닌 거 좋았어요. 11700을 보더라도 보시다시피 1700K보다는 다소 성능 향상이 있어 보입니다. 거의 차이 안 나는 게임도 있지만 얘는 베타바이오스 씌우기 전이라서 그래요. 베타바이오스 씌우면 모든 게임이 다 11700이 한 5% 정도, 6%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줘요. 그럼 성주님, 11세대가 살만한 거 같은데요? 아닌가요? 11900K면 10% 차이고 11700이면 5% 차이인데요, 게이밍에서. 살만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쟁사의 5800X를 한번 봅시다. 5800X는 이 베타바이오스 씌운 놈하고 비교해도 삼국지 토탈로는 미묘하게 졌어요. 근데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는 거의 막 30프레임 이겼고,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는 거의 똑같고, 롤에서는 100프레임 올리고 이겼고, 배그에서도 40프레임 이기고, 디비전은 그 디비전만큼은 11세대가 확실히 잘 나오긴 하는데 오버워치에서도 30프레임 정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 즐겨하는 게임 위주로 보면, 국내 인기 게임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5800X가 이기고, 국내 인기 게임 아닌 그
스팀 보통 고사양 게임이라고 부르는 그런 고사양 게임 기준으로 봐도 5800X가 이깁니다. 그래서 국내 인기 게임 3종을 빼고 4종 게임 평균을 봐도 얘는 평균 프레임 149고 베타 바이오스 쉬운 11900K는 145입니다. 아, 뭐 엄청난 차이는 안 나요. 여러분 체감은 안 될 정도인데 어쨌든 5800이 고사양 게임에서도 조금 높은 포인트를 보여주며 한 3% 정도 이기고요. 국내 온라인 게임을 포함시키는 순간 인기 있는 뭐 아주 큰 폭으로 10% 이상 차이로 5800X가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오는 거예요. 아, 성준이 그러면 이거는 램오버 하기 전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텔은 램오버 했을 때 차이가 크다고 예전에 한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램오버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앞에 없었던 영상인데요. 네, 마지막에 쿠키 영상을 넘겨줄 테니까 그걸로 확인하시고요. 일단 지금 영상 생략하고 표로 값부터 바로 보죠. 4200입니다. 램오버를 인텔은 4200으로 해주고 램타도 예전에 빡빡하게 안 쪼였다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요번에는 17, 18, 36으로 나름 좀 쪼여준 상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히려 5800X는 16, 16, 32로 제가 대충 쪼였어요. 클럭도 얘는 아시다시피 3800 넘어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3733이고요. 근데 그렇게 쳐도 어떻습니까? 결과 한번 봅시다. 바로 그냥 결과 보죠. 수치 일일이 보지 말고. 7종 게임 평균 프레임이 30 가까이 차이 나요. 5800X랑 11900K가요. 이거 베타 바이오스 전이긴 한데 베타 바이오스 씌워도 아까 내가 4% 정도 오른다 그랬죠? 그냥 4% 쳐줍시다. 그럼 여기에 8프레임 정도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225겠지. 225랑 244는요 여전히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에이, 거의 7종 게임 이거 배틀그라운드 롤 섀도우 붙은 레이드 너무 편파 판정 같은데요. 그냥 빼고 봅시다. 4종 게임 평균 볼게요. 오버워치라든지 아니면 디비전. 디비전 오직 신인텔이죠. 토탈워 삼국지 별로 그 회사 안 따지는 그런 게임 어크 오디세이까지 해서 이 4종 게임 평균은 이제 11900K를 4% 포인트를 더 붙여준다 해도 172가 평균입니다. 근데 5800X는 176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게임을 본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5800X가 좀 더 메리트가 있고 성능적으로 5800X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 그럼 11세대는 결국 사지 말란 얘기인가요? 아, 그렇게 결론 내버리면은 너무 아쉽죠. 왜냐면은 그 코어의 성능과 아니면 작업 성능 같은 건 전혀 언급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벤치마크를 준비해왔습니다. 싱글 스레드 성능을 봤을 때 여러분 베타 바이오스 씌우면 대충 한 680점, 670점 사이 정도 나옵니다. 11900K가요. 그러니까 5800X보다도 높고 1700K보다는 월등히 높고 11700보다도 다소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거 어디서 체감할 수 있어요? 사실 거의 대부분 작업에서 체감 못하는데 이 싱글코어밖에 안 쓰는 뭐 캐드캠이나 아니면은 주식 같은 데서는 조금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아니면 옛날 굿게임 했을 때 조금 나은 점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캐시 쪽에서 구조상 뭐 약간 페널티가 있는지 몰라도 아니면 램오버 했을 때 맴컨이 2대1로 풀리게 되고 고클럭으로 오버하면 그거 영향인지 몰라도 사실상 게임은 싱글코어 위주로 쓰는 게임이라도 5800X가 다소 높게 나온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뭐 작업을 생각할 때 싱글 스레드 위주로 하는 작업에서는 인텔 11세대는 약간의 값어치를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 멀티 성능도 생각보다 큰 폭으로 올라갔어요. 5800X랑 거의 동급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인코더, 뭐 샤나 인코더를 쓰거나 아니면은 편집해서 영상 내보내기 할 때 그럴 때 둘이 11900K와 5800X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1700K는 확실하게 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이 요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확실하게 성능을 올리긴 했습니다. IPC를요. 다만 게임의 성능이 크게 변화가 없었던 거죠.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어쨌든 그걸 생각하면은 이제 뭐 작업에 AMD가 아니라 인텔도 동일 코어에서는 작업에서 AMD한테 처지지 않는구나. 게임의 성능 같은 경우는 약간 처지긴 하지만 거의 뭐 비슷하게 또 따라왔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11세대를 기대하기보다 12세대를 은근슬쩍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왜? 11세대는 8코어가 끝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참고하라고 넣어놓은 게 있어요. 5900X하고 5900X입니다 얘네들 멀티 성능 어떻습니까? 예, 뭐 끼까 대봤자 잘 나온 놈이 6000점일 텐데 여기는 8000 만점 놀고 있죠. 여기 잘 나왔자 15000점인데 16000점에서 여기는 뭐 22000점 거의 300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고 있어요. 원래 멀티 작업은 코어 수 많은 게 깡패거든요. 근데 인텔은 아마 14노를
우려 쓰다 보니까 코어 숫자를 크게 늘리지 못해서 렌더링, 인코딩 위주로는 조금 처집니다. 주식용으로 생각할 때 메리트가 있다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딴 거는 뭐 메리트가 있다 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성준님 결론이 뭔데요? 실세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10세대가 메리트가 있다. 가성비도 참 좋아 보인다. 레모버 하면은 진짜 좋아 보인다. 그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죠. 레모버 하니까 11세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드러나잖아요, 그냥. 맞죠? 그리고 순수 게임만 한다면 그냥 5800X 쓰시라. 아니면 5600이나. 이것도 여기서 드러나죠. 게임밖에 안 하면은 그냥 5800X가 좋아요. 지금 11세대 가격이 10세대보다는 아무래도 좀 비싸요. 물론 출시가가 10세대 출시가랑 비교하면 조금 싸게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가격이 지금 충분히 하락한 10세대랑 비교했을 때는 11세대는 비싸다는 거죠. 똑같은 코어 기준으로. 분명히 10세대보다 11세대가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그 돈을 더 투자할 만큼 값어치가 있느냐 했을 때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보이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요. 여러분이 뭐 진짜 인텔 팬보이다 아니고 아니면 뭐 어차피 새 컴퓨터 사는데 얼마 몇십만 원 더 투자한 거 정도 저는 감안할 수가 있다. 인텔이 좀 더 안정적이라 그랬으니까. 뭐 이러시다면은 모르겠지만 그걸 제외한 대부분 게이머들은 그냥 AMD 쪽 선택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성비가 좋아 보입니다. 아 그리고 발열에 대해서도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발열을 직접 테스트했을 때 AVX 올리 썼을 때는 3열 순행으로도 커버가 안 될 정도 높은 발열을 보입니다. 전력 소비량도 내장 그래픽으로 돌려도 막 271에 나올 정도로요. 오버를 안 했는데. 근데 AVX 올리 쓰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죠. 실제로 대부분 게임이나 일반적인 작업용도에서는 10세대랑 코어 숫자가 비슷할 때 크게 차이 나지 않은 정도의 발열을 보여줍니다. 결국 대부분 유저가 10세대하고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의 발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소비랑 똑같습니다. AVX 올리 안 쓰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오버클럭 하지 않았을 때 약간 더 늘어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내장 그래픽은 아쉽게도 제 캐쳐보드에서 지금 내장 그래픽 호환성 문제가 있는지 화면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체크를 못했어요. 체크를 못했는데 뭐 내장 그래픽 성능도 다소 올랐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지고 이제 11세대가 메리트가 있다고 하기에는 애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11세대의 가격은 현재 10세대 가격 기준까지 가깝게 내려왔을 때나 살만한 값어치가 있고, 일반적인 게이밍 유저들은 AMD 제품을 쓰시는 게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1900K를 60만원까지 주고 사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텔 팬보이 분들은 이번 11세대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12세대를 기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단기간에 충분한 IPC 증가를 보면 다음번에 미세화 공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얼마나 큰 폭의 성능 향상이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 건너뛰는 세대라고 평가를 내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때요? 충분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아 그리고 다른 리뷰들도 좀 찾아봐줘요. 제가 뭐 조금 덜 했는 것도 있고 뭐 잘만 것도 있을 테니까 K사전이라든지 뭐 뻘짓 거 그런 거 한번 봐주세요. 갑니다. 빠이빠이.